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가 참 힘듭니다. 어제는 또 3일째 속락하면서 2500, 코스피가 2500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입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17%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뭐 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전체 시장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부진하지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시총 비중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보다 더 강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거는 7%의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20년 고점에서는 전체 코스피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그런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끌어갔었던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 시가총액 비중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치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반등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된 삼성전자의 부진, 이로 인한 한국 시장의 수급의 어떤 약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간밤에 또 마이크론이 HBM과 D램의 공급 문제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 시장 또 오늘 불안한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K반도체,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내지는 기회 요인, 위기 요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2.0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참 곤혹스럽고 왜냐하면 계속 주식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아, 일단 외부 환경이 있고 내부의 영향이 있는데 외부 환경에 의한 변화에 대해서 그것이 한 달 전하고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다 하는 거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즉각적인 대응 전략은 없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한 주 사이에 그 외부가 대통령이 바뀌었다, 누가 바뀌었다, 정책이 바뀌었다면 그거 바뀌면 거기에 대응 전략을 따로 수입하지는 않거든요. 미리 생각한다면 시나리오를 생각했다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면 앞으로 하겠다는 준비가 되겠지만 네. 그게 주식시장에서 주요 환경이 바뀌었네? 그럼 이 회사의 전략은 뭐가 바뀔까? 이런 걸 알 도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게 없고요. 해야 할 일을 제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제때 하지 못할 만한 내부의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좀 아침부터 거창한 얘기 죄송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잖아요. 네. 그거는 스스로 뭔가 준비를 잘 해놓고 나중에 때를 기다리는 건데 그 스스로 하는 거를 잘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그 나중에 그 씨앗이 나중에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뭐 트럼프고 뭐고 해가지고 대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거 대비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반도체 자체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리가 원인. 그다음에 주식을 팔았으면 이유 그거를 분석한 것인지 아니면 내려가니까 거기다 핑계를 댄 것인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핑계를 대고 애써서 핵심적인 원인과 배경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2, 3개월 전부터 눈치나 아니면 흐름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다음에 이게 또 반복될 거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이닉스는 HBM3E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 가면 어제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살 겁니다. 네. 하이닉스가 하는 건 그냥 잘하면 되고요. HBM3E의 16단 요청을 지난주에 받았죠. 예. 예, 예. 그거 빨리 달라고 하니까 다음 내년도에 빨리 갖다 주면은 매출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기분 네. 좋게 하면 됩니다. 16단 샘플, 그게 최고의 관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은 HBM3E 그냥 8단이건 12단이건 뭐 저기 프로비저널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를 떠나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게 필요한데 주가는 그거가 받아들이지는 아직 않는 건데 일단 그런 분위기 쇄신과 실질적인 어떤 그거를 액셀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앞당긴다고 했죠. 그게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11월 중순이니까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득력 있다는 게 투자자들한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되는 것인지 그거를 매우 유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참 좋겠는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다소 그럴 소지가 없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AI 하지만 반도체 겨울 AI는 안 왔고요. 안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반도체 겨울 넌 AI 제가 이제 덜 핵심적이라서 넌 이센셜한데 이거는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야. 간밤에 저기 그 마이크론이 많이 빠진 거는 이겁니다. 일부 증권회사에서 랜드 포함해서 이런 쪽에 소프트한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요. TSMC 빠진 거는 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배경을 잘 알지 않고 주가가 빠지니까 공포와 짜증나고 저기 그 뚝심으로 버텼는데 거기 되니까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이유를 모르는 거죠. 원래 8월 20 며칠 날부터 마이크론이 빠질 때도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상했던 거고 지금의 대체 어쩌고저쩌고 하는 TSMC하고 파운드리십니다. 분명히 분리된 거예요. 그냥 AI는 AI대로 가고 있고 오늘도 보세요.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안 빠져요. Salesforce라든지 뭐 팔란티아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시장은 분리되고 있고 갈 만한 건 가고 못 갈 만한 거가 못 가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있어서 좀 과도하게 빠른 게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것하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트럼프 2.0 시대에 맞이해서 뭐 소위 말하는 K-반도체 전략 일단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잘해야 된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의 어떤 16단 샘플을 재빠르게 공급하면서 또 다른 성장의 모멘텀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는 뭐 조직개혁이라든지 최근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일단 HBM에서 콜을 받아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면서 트럼프 2.0을 준비하자.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미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일째 하락을 보이긴 네네.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마이크론 하락이라든지 뭐 TSMC 하락 거기다가 이제 다른 또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주식과의 차별점은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IT 내지는 그 안에서의 반도체 추세적으로 뭉개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간밤에도 또 사실은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만 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일째 좀 내리막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맞아. 것도 사실은 그 영향인 것 같은데. 막 다릅니다. 고우투 지수는 갑니다. 잡음이 없는 거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잡음이 없잖아요. 그다음 TSMC 봅시다. 그거는 대만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제재한다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밸류 체인으로서는 네. 확실하지만 그쵸.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렇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고 TSMC 노이즈가 있는 거고요. 네. 마이크론은 레거시 제품이 많죠.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네. 그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는 맞아요. 비중이 많은 거고, 더 많은 거고 하이닉스는 AI가 있어서 좀 덜 빠지거나 이러는 거고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걸 활용하는 주식들, 소프트웨어, Salesforce, 팔란티아, 서비스 나와 보세요. 밸류가 PR이 100배인가 50배인가 60배가 난리인데 최근에 높았는데도 오늘 이장에도 안 빠지거나 올랐어요. 네. 어제 이어서 차별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AI 고우트, AI 서비스,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의 노이즈 다 다른 건데 우리나라가 제일 밑에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보시면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넥스트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게 석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석유, 맞습니다. 네, 원유로 생각해서 원유가 싸져 있다고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반도체의 제품, 그러니까 그 머트리얼을 갖고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적인 하락만 볼 게 아니라 변화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애플도 빠지지 않았죠. 네. 애플 얘기가 나와서 네. 근데 낸드 가격이 좀 하락을 그러니까 이거죠. 낸드 가격이 하락한 거하고 네. 애플이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다르다고. 다른 겁니다. 낸드는 지금 컨슈머예요. DRAM도 AI가 아닌 거. 일반 PC, 일반 레거시 서버. 쪽. 예. 이거는 생각보다 그게 8월 말부터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연말 되면 나아져. 뭐 AI 쪽에 서플라이 하면은 뭐 공급이 하는데 수요 자체가 안 늘어나는 거고 그거는 미국하고 중국의 특히 일반 컨슈머들은 소비를 더 못 하고 있다는 거라고 그렇죠. 연결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낸드가 빠지는 거고 낸드 관련되는 건 다 빠진 거기 때문에 AI 피크는 아닌데 범용 제품의 수요는 제가 좋은 말로 더디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미증시 대비 한국 증시가 안 좋아져 있고 더 들어가 보면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좋은데 한국의 반도체도 안 좋고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를 더 들어가 보면 네네. 레거시 쪽은 비중이 좀 높은 쪽은 안 좋은데 소위 말하는 신성장이나 AI 쪽은 좋습니다. 이랬을 때 뭐 K증시를 탈출하는 게 러시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도 수익은 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도 그럼 투자를 그래도 믿을 건 AI 쪽, 네. 미국 쪽 빅테크 이렇게 네. 일단 바라봐야 될까요? 그 맞죠. 근데 미국을 하시더라도 빅테크 중에서도 고우트만 하셔야 됩니다. 고우트. 예. 그 엔비디아. 하나 엔비디아나 뭐 네트워크 쪽에서 브로드컴 정도고 압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팔란티아나 세일즈포스 서비스 나우 중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세 가지 됐죠. 그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기도 장비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장비 투자를 못 하잖아요. 삼성하고 인텔이 투자를 안 하는데 그 어디서 뭘 투자를 하겠어요. 중국에 파는 것도 제재를 한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장비 업체는 싸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고투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다 좋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애플이나 온디바이스 쪽인데 이거에 대한 실체는요. 지금 12월 1월에 다 드러나기보다는 봄쯤 되거나 이 겨울이 지날 때쯤 온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빅테크의 캐펙스 증가 둔화를 우려를 상쇄할 정도인지 여부는 그때쯤 가야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희망 내지는 갸냘픈 어떤 기대는 있는데 그걸 너무 침소봉대하거나 너무 많이 베팅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 뭐 지금 간밤에도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보자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믿고 기다리거나 방향성을 잡아갈 때는 K반도체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사실은 민간 기업의 어떠한 변화, 어떤 조직의 개혁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은 소위 말하는 지원이 좀 있으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 업계 보조금의 수건이 좀 풀리면 좀 나아질까요? 그 구체적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주가는 미리 땡길 수 있고요. 아 네. 뭐 일본 주식도 변동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나온 게 일본의 AI 반도체 정책이라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어요. 네. 그 니케이 신문에 나온 건데 네 이게 신문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030년까지 또는 앞으로 수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원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에서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이 추정한 건데 민간까지 투자를 하면은 통 투자는 한 400몇십조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거는 약간의 추측성인데 그렇죠. 어떤 90조라는 금액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있다 했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의무 규정 아니지 않습니까? 긴박성 떨어졌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할까는 이제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보자고요. 우리가 AI에 반도체 앞서 있다 하는데 일본이 90조를 투자하고 특정 기업이지만 라피더스라고 2나노, 3나노, IBM 받아와서 하는 거 여기에 뭐 이제 1조 원이니까 거의 10조 원이죠.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데 대한민국이 여유가 없어요. 내년 예산이 677조고 국방비가 60조고 R&D가 30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명시적으로 딱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드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또 뭐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한테 뭐라 하냐면 국방비를 증액해라. 맞아요. 자기네가 주한미군 가져가려니까. 국방비 증액이 2.5% GDP가 3에서 3.5% 요구대로 하면은 10몇 조에서 20조가 증가돼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나요? 10조에서 20조 증가되려면은 예산을 하든지 딴 데를 줄여야 되는데 R&D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뭔지 아십니까? 재정적자를 늘려야 됩니다. 네. 재정적자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소 위협하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과감하게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 그 저기 증액 요구하는데 그 증액 요구 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증액 요구 들어주게 돼 있어요. 네고시하면. 그러면 타이트하면은 근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교육비도 있고 뭐 복지비도 있고 다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가장 먹고 사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에 지원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네. 분명히 3년, 5년 뒤에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 뭘 기대한다는 것이 씨앗을 줄 수도 있어. 그건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안목에서 사실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네. 삼성전자는 좀 소위 말하는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삼한전자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 주가에 대한 대응이요? 아, 지금 사실은 제가 벌써 여기 한 두 달 최근에 계속 나쁜 얘기를 했고 그때가 제가 제시했던 1차 바닥, 진짜 바닥이라서 5만 3천 원인데 어저께 딱 5만 3천 원 됐어요. 근데 걱정되지 기대 두 개 있는데요. 기대부터 해볼게요. 외국인이 진짜 팔 게 거의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기준으로는 50% 네.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따로 타방송에 있는데 49.4까지 때려가면은 4만 8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5만 원이 깨지는 거죠. 2주 전부터 얘기했고 기대는 5만 3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왔어요. 네. 계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의 혁신적인 변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먼저일 것 같고 해가 넘겨서 빠른 시일 내에 콜 나는 게 다 두 박자가 날아가면은 앞자리가 바뀌는 게 밑으로 바뀌지 않고 위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어떻게 뭐가 먼저 바뀔지는 감히 예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대응도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시지탄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에 한 6만 3천 원, 6만 원 이렇게 내려가다 반등할 때 있었잖아요. 네. 실체가 없을 때 그렇게 반등할 때는 데드캣 바운스라 해가지고 파는 시기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얘기 듣기 싫죠. 네.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외국인 주식은요 4만 5천 원에도 살 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살 것이고 네. 6만 5천 원에도 살 만한 가치가 있으면 따라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판다 안 판다 얼마 더 판다는 것이 걔네들이 파는 거를 후행적으로 넘버가지고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더 팔 수밖에 없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지를 그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란은 지난 2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저도 좀 약하게 얘기하는 게 있다면은 반성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때문에 4만 8천 원 갈지 오늘 엄청나게 좋은 얘기해서 5만 5천 원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절대 주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계기가 구체적이냐 신뢰성이 있을 것이냐는 것을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매달려있다 하는 게 아니고 돈 안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본인한테 1억이 있을 때 새롭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더 옳은 해답을 구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조직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변화도 좀 나와야 되고 기업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좋은 소식을 좀 들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급할 필요 뚜렷하면 6만 원도 따라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안 뚜렷하면 네, 5만 원도 파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 안에서의 문제점을 좀 짚어봐야 그래도 앞으로의 변화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K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트럼프 랠리가 잠시 주춤됐습니다. 물가 지표를 앞두고 금리와 달러화가 상승하면서 조금의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도 장중에 하락폭이 만회가 됐습니다. 변동성이 심했지만 하락폭을 좀 줄였던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래도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소 자영업자들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전월에 91.5에서 93.7로 개선이 됐습니다. 9월 이후에 저점을 통과해서 4, 5개월 동안 올라서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그동안 긴축의 사이클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대출이라든지 성장률이 상당히 더디고 힘들었습니다. 지역은행도 그래서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거치고 그동안의 빅테크 중심의 상승에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올라서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조금은 탄탄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이 부럽습니다만 오늘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증시 대담에서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된 고통이 지속이 되고 있다. 레거시 제품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시크리컬이 갖고 있는 고통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가 물량을 상당히 공세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는 사이클로 진입을 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장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어제 2,500을 깨고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은 또 1,400원 위로 올라서면서 소위 말하는 국장 탈출이 본격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기준으로 2,500을 하회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도 맞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레벨을 본다면 1,400원 이상에서의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만 당장 외국인이 싸다고 그리고 원화가 높은 레벨에 있다고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시간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통해서 좀 드러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유도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을 좀 감안해서 대응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